나 앞서서 하는 거니까. 한 시킬 때 포인트. 아, 됐다. 그러면 나빠지는 거 아니야. 아. 자, 발음으로 새로 오잖아. 아, 이거 새로 온다. 잠시 인터뷰 하겠습니다. 네, 예,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거. 갔다 아주. 선생님,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 금천이 노천 사랑방 대구 1호점이 여기 오늘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천 사랑방이 모든 사람들과 행복을 만드는 곳으로, 그리고 사랑방 문화 전체가 품이 있고 격조 있는 문화 생활 공간이 되시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시기를 많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안에 있는 쭉 생각해 놓으셨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해도 되고, 질문하고 저쪽에 이제 벽 쪽으로는 차오 진열이 되어 있는데 차오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궁금한 거는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선원에 가서 수업할 때 그때 받는 그게 무엇이냐 이래 질문하면 수업이 훨씬 더 밀도가 있습니다. 그래 하고 현재 우리는 차는 아, 지금 이 차가 우리 계속 실습했던 차입니다. 차 맛이 같은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숙차 하나 생차 하나 이렇게 올릴 때 뒤에 올렸던 생차가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에 지금부터 노천 사랑방 제1호 대구점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이렇게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천 대선사님을 모시고 남북 대표님 이하 제1호 강장부의 이면이 커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커팅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커팅식에 이어, 현판식이 있겠습니다. 남국 대표님과 천비 우선님께서 현판 제막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막을 걷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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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상으로 노천 사랑방 제1호
대구점 개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외빈께서는 실내에 들어가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바라실래 이 건물 사고 있어. 되게 건물 사, 건물 사. 건물 사. 이건 너무 작아. 작아. 근데 여기 건물이 참 이쁘다. 대표님 한번 더 말씀해 아까 했잖아. 네. 노천 사랑방 1호점이 대구에서 정비 우성님과 더불어서 개원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축하드립니다. 노천 사랑방이 문화와 사회와 공동으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활짝 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이신데. 네, 1호 방장 준비우성입니다. 스승님, 대표님, 그리고 병원장님, 여러 또 우리 함께 공부하는 일기 사랑방 지도자분들 함께 이렇게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이제 이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고 오늘 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더 큰, 더 많은 사랑방이 생기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안 시켰으면 큰일 났네. 멘트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준비하신 멘트한테. 선생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크게 얘기 같은 거, 나는 직업이 도인이니까 이 도인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가슴 속에 따뜻함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도인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미래의 CEO들이잖아요. 우리 정비우스님이 그 시발점으로 현판식으로 이렇게 역사 속에 첫걸음을 하신 분이고, 저는 굳이 한 말씀 하라니 그냥 비즈니스 버전으로 우리 정비우스님이 돈을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만큼 넘칠 만큼 많이 벌어서 바깥으로 향해야 되거든. 그게 홍익적 텍스트니까 정말 이만큼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리를 아는 사람이고 도리를 아는 자가 곧 도인이자 홍익인간이거든. 홍익인간의 혼은 오로지 바깥을 향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위대한, 거룩한, 그런 정말로 청정한 그릇이 큰, 진짜 건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때 건달.